계단 난간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몸을 빼낸 남성이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구명보트로 내려옵니다. 물이 깊어서 그 작업 불가하고 경기 파주시의 한 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노동자 6명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고립됐다 구조된 겁니다. 숙소는 2층이니까 예.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나오니까 이게 다 딱 잠겨버립니다.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 어제 아침 1시간에 최대 101mm의 물폭탄이 내렸던 파주에는 오늘 새벽에도 최대 7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경기 파주 판문점에는 630mm가 연천군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3시간 동안 10번 넘게 발송됐습니다. 아유 못 봤죠 진짜로. 이렇게 비 많이 온 거 진짜. 비만 날리는 몇 년 전에도 한번 겪었어요. 6, 7년 됐나? 그리고 이게 또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틀 연속 내린 폭우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파주시 월롱면에선 운행 중이던 차량 4대가 침수됐고 차에서 빠져나왔다 고립된 50대 여성 2명이 구조됐습니다. 문산읍의 반지하 주택도 침수돼 집안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도로도 곳곳이 통제돼 시민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잠겼잖아요. 네. 잠겨갖고 지금 못 지나가잖아 지금. 어디 가시는데요? 지금 금천 가는데 못 가니까 저기 아우 저쪽 돌 큰 도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경기 북부에선 폭우 피해로 오후 4시 기준 모두 106건의 소방 출동이 있었고 90건의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북새통을 이뤘을 출근길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도로 옆 중랑천은 금방이라도 넘칠 듯 차올랐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에 동부간선도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새벽 3시 반쯤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동부간선으로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 마장 성동 구간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이 여파로 주변 시내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출근 시간 시간당 74mm의 폭우가 쏟아진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 도로는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차 밖에 많이 잠겼네. 아저씨 종아리까지 탔어. 대중교통을 선택한 시민들도 사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경원선과 경의중앙선 일부 구간은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여기서 출을 못하고 지금 버스도 지금 안 오고 택시도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오는 길에도 한 3, 40분이 지연이 됐어요. 지반이 뭐 약해져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좀 천천히 운행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혹시 일찍 나서면 조금이나마 수월할까? 새벽 6시 이른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은 세찬 비와 강풍에 우산을 옆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네, 미리 좀 한 30분 일찍 나왔어요. 지금 바지도 보시다시피 많이 젖어가지고 네, 좀 약간 찝찝하고. 걸어왔는데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되게 비가 많이 와서. 동남아 스콜처럼 오는 것 같아요. 옛날 장마 때가 아니고.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제가 저녁까지 이어진 데다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도 오후 들어 추가 통제되면서 불편은 퇴근길까지도 이어졌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점포가 몰려있는 전통시장에 빗물이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져나가고 상점에 있던 과일 상자와 채소 등이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상인들은 가게 안에 들어찬 물을 양동이로 쉴 새 없이 퍼냅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도 폐사했습니다. 하수도가 물이 안 빠져갖고 역류해서 거꾸로 막 올라오더라고. 빗물이 불어나면서 근처 고등학교도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운동장은 금세 호수로 변해 교실로 가는 길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퍼붓다시피 했지 뭐. 그러니까 금방 내려오더라고. 비가 그친 지 1시간가량 지났지만 아직도 운동장은 이처럼 누런 흙탕물에 잠겨 있습니다. 빗물은 건물 안까지 흘러들어 교실 3개가 침수됐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물을 빼내느라 힘을 쏟았습니다.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 당진에는 오전 9시 56분쯤 시간당 최고 8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진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교문 앞에가 지대가 났기 때문에 물이 차면서 이 교실까지 여기까지 물이 차고 올라갔습니다. 이 학교 학생 600여 명과 근처 탑동 초등학교 학생 1,300여 명은 물이 빠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당진에서만 점포 175곳과 주택 26채가 빗물에 잠기는 등
충남에서 400건이 넘는 침수나 고립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바로 옆 야산에서 밀려온 컨테이너가 집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집 안은 온통 진흙 범벅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80대 노부부가 살던 주택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흙더미에 깔린 노부부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침대에 있었으니까 살아났어요. 지금 또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약이 묻혀버려서 못 먹었어, 아침 약을. 오늘 서산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산사태가 일어났을 땐 시간당 81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계곡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물에 잠겨버린 도로에서 주민들이 농기계를 동원해 토사를 치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차가 못 다니까 차 쳐줘야 될 거 아니오. 차 다니니까 밀어주더라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비닐하우스와 3,000제곱미터가 넘는 논도 모두 물에 휩쓸렸습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어제 저녁 6시 20분쯤 5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된 남성은 하천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음성에선 한 주택 담벼락이 무너졌고 제천에서는 하천이 넘쳐 마을 진입로가 막히면서 5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남 9개 시군에서 모두 92세대 132명의 주민이 산사태 우려 등으로 대피했고 충북에선 모두 40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터널 앞 도로가 붕괴됐습니다. 도로가에 있던 전봇대 두 대도 뽑혀 쓸려나갔습니다. 계속된 장맛비에 약해진 집안이 절벽 아래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한전은 긴급 휴전 작업을 벌였습니다. 복구하는 기간은 앞으로 향후 한 6일에서 7일 정도 예상되며 긴급 복구해서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다리가 침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에 있는 마을 연결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두 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넘어가자 119에서 와가지고 빨리 나오라 해가지고 그랬는데. 원주시 인동 일대에선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5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횡성과 양구, 홍천 등 도내 곳곳에서 나무 쓰러짐과 낙석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철원에선 400mm, 화천은 300mm에 이르는 폭우가 내렸고 춘천과 횡성, 원주 등도 2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계속된 비에 북한강 수객댐들은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을 더 열었습니다. 폭우가 집중된 시간에 의암댐에선 초당 1,700톤, 춘천댐은 1,300톤이 넘는 물을 쏟아냈습니다. 철원의 산사태 경보가 화천과 춘천, 홍천, 영월 등 영서 지역 대부분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 지역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오지성입니다.